먼저 한 분씩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더 모먼트의 작가이자 연출을 맡은 표상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모먼트의 작곡가 김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모먼트의 소년 막내 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모먼트에서 소년 역할을 맡은 홍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모먼트의 소년 김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모먼트에서 사내 역할 원종환입니다. 네, 더 모먼트에서 사내 역할을 맡은 박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모먼트에서 사내 역할을 맡은 유성재입니다. 모먼트에서 남자 역할을 맡은 강정우입니다. 더 모먼트의 남자 역할 유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자 역할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보시면서 기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작가 선생님이든 연출이든 어떤 분이든 답해 주셔도 되는데 2월 29일이라는 것은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양자 역학이든 우주에 대한 얘기든 이런 그 뭐랄까요 과학적인 이야기와 지금 섞여 있는 이야기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창작극을 보아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러면 내레이션으로 나왔던 여성의 목소리와 지금 소년이라든지 전부 남자들로 나오는 것이 LGBTQ를 상징하는 것인지 LGBTQ 그래서 남성과 남성의 얘기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 여성이 따로 개입이 되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그것과 과학적인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더 모먼트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베이스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물론 양자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우주라든지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첨단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물리학 이론들을 좀 차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이야기 속에서 이게 과학적인 어떤 지금 현대 과학을 어떤 증명한다든지 아니면은 현대 과학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세팅하게 된 데는 과학이 저희의 말하자면은 문학이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다뤄왔던 운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는 현대의 과학이 이 운명이라는 안건을 가지고서는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주제 그리고 어쩌면 근대 철학이 발생된 이후로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옛날 것이 되어버린 그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과학이 현대에 와가지고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게 사실 처음엔 흥미로워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던 건데요. 지혜라는 그 여자 인물이 바깥에서 이제 목소리로 다뤄지는 데에는 다른 과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 살면서 제 인생에서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저의 앞전 삶과 그 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의 제목이 더 모먼트이기도 하고 예, 우리 여기 남자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 인물들의 이 다중우주 설정에서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이 인물들의 전과 후를 바꾸는 단 한 명의 여성
이것을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을 설정을 잡고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데에 뭐 딱히 특별한 어떤 과학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설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인물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런 이야기, 네, 그걸 가지고서 운명을 다루고 싶어서 이런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컨트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유성재 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학로에 떠오르는 다작 유정이신데 여기 창작 출연 작품인데 출연제의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또 어떤 점이 끌리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진 씨께 질문이 있는데 계속 드려도 괜찮을까요? 주민진 씨께는 배우가 아닌 자리에 계셨다고 오셨는데 임하면서 좀 색다르게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작품에 어느 점이 끌리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대현 씨, 네, 정대현 씨는 네 번째 뮤지컬 작품이신데 지금 창작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네, 좀 많은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로를 시연하고 있는 형들이랑 같이 가고 하시는데 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또 각오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저부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작품들을 저한테 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좀 굉장히 감사하게 그리고 또 그것만큼 더 책임감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민을 하긴 했죠. 왜냐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고 너무 어려운 대본을 읽어봤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함께하는 뭐 종환영이라든지 제가 같이 아는 민진이라든지 함께하는 배우들이 일단 되게 믿음직스러웠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되게 새로 뮤지컬에서 많지 않았던 소재여서 되게 끌리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고 우리 작곡가님도 같이 했던 음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알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 연출님이랑 같이 작품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더 재밌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민진 배우님. 예, 우선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일단 질문 답변 드리면 공연을 한 이제 6개월 만에 하게 됐는데요. 의도적으로 좀 쉬고 돌아왔는데 그 중간에 뒤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자결출 일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원래는 이제 7월 이후에 작품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더 일찍 들어온 이유는 빨리 배우로 또 쓰고 싶었어요. 뭔가 공부된 것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반반 존재한다고 요새 생각이 드는데 정말 배운 게 너무 많고 그만큼 또 제가 잃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잃은 것들을 좀 채워보고자 배우로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실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배우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모먼트를 하게 된 에너지고 더모먼트를 하게 된 건 우선 대본이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주셨던 음악들이 너무 대학원에서 이 정도 수준의 음악이 있어? 상대 뮤지컬 중에 작품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로는 이제 배우분들을 들었는데 이분들이랑 안 하면 바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 매 순간 모먼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네. 일단 저는 이번에 더 모먼트를 하면서 정말 여태까지도 수없이 많이 배웠고 많은 선배님들한테도 배우고 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가장 느낀 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천사 같은 형들일 줄 몰랐는데 형들이 진짜 너무나도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창작극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형들이 이제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게 모르게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더 모먼트라는 작품이 하루하루 이제 연습했던 순간도 그렇고 지금 공연하는 순간도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기자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출팀의 이윤진 기자고요. 저도 네, 연출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시험을 쭉 봐서는요, 뭐 아무래도 이제 번호를 쭉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물이 누군가의 인생을 뭐 어느 순간에 뭔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은 지금 이 요 프로스쿨 시험만 봐도 뭔가 좀 오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굳이 아까 말씀 중에도 그랬는데 여기에 굳이 왜 꼭 양자 역할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그냥 흔히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뭐 평행세계라든지 뭐 요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걸 드라마는 막 한 회에 거의 한 1시간씩 보여주는데도 시청자들이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그 안에다가 또 그런 이야기를 같이 섞어야 하고, 근데 또 사실 그것보다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뭔가를 보여줘야 하고 그런 것들은 나름 그렇다면 뭔가 장치를 좀 해두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겠고 뭐 배우들의 연기가 뭐 무언가의 조금 대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빈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이 작품을 조금 더 관객들에게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이번에 무엇으로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 일단 이 작품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과학적인 무언가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입장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가인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거는 오로지 사실 저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운명론을 현대과학이 다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사실은 이런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일단 1차적으로 갖게 되었고요. 양자역학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그 해석들이 굉장히 놀랍게도 너무나도 문학적인 표현들과 언어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공식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수학의 뭐 그 풀이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그 이 양자역학 또는 뭐 슈리딩거의 고양이 뭐 아니면 내지는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남겼던 리처드 파인만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떤 운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사실 좀 죽은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에 와서 이런 단어들이 가장 현대적인 과학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것을 제가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야기로 만들었을 때는 아주 고전에서만 다룰 수 있었던 이야기를 현대에서 다시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들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담론들 이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이걸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간에 문학을 배우면서 운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 이후에 중세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약간 근대 철학을 넘어오면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다시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에 나오고 있는 과학적인 담론들을 사용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제가 과학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관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고
직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연을 보시면은 사실은 요 양자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알지 못해도 이야기를 다 따라갈 수 있게 구성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글을 쓸 때는 그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 대본을 이제 무대 위에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SF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연출과 굉장히 특별한 뭔가 영상, 네, 화려한 뭔가 이제 판타지 뭐 이런 것들로 연출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저는 사실 무대에서 구현하고 무대 예술이 가져야 되는 매력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믿고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서스펜스가 아닌 무대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믿어서 무대 용어들이나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연출하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장르적으로는 이야기가 SF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SF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 저는 오히려 무대적이고 그리고 과학을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문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자님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론적으로 어쨌든 그 배경 이런 건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여쭤볼게요. 그럼 관객들이 이 작품을 진짜 가장 쉽게 보려면 무엇을 따라 보면 이거 하나 뭔가 가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저희는 뮤지컬이고 예. 그리고 관객들이 이 이야기를 따라갈 때 그냥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전체의 이야기를 다 지금 저희가 시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과학 이론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드라마를 쉽게 따라가기 위해서 또 음악과 연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작곡가님과 배우님들께 또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질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작곡가님께 방금 이제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거 운명, 양자역하고 이런 소재들, 독특한 소재들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셨는지 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피아노 바이올린으로 구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요 장면만 봐서 이 작품이 전부가 그려지지 않는데 좀 배우분들께 뭐 강정우 씨, 뭐 박시현 씨, 뭐 어떤 다른 분들도 좋고요. 이 작품이 어떤 매력이 있는 작품인지 그리고 하시면서 또 즐거웠던 점 어떤 게 있는지 아직 저처럼 점막 다 못 보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적으로는 제가 이제 곡을 쓰면서 목표했던 지점들이 있는데 저희 세 명의 남자가 있어서 세 명의 캐릭터가 있어서 각 캐릭터마다 메인이 되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그게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이 세 명이 결국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그 시간을 살고 한 사람이지만 다른 인생을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담고 싶어서 그 세 명의 메인이 되는 노래들을 결국에는 그 세 명이 어느 다른 순간에 한 번씩은 다 부르게 구성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드러내놓고 리프리즈로 만든 곡들도 있지만 오히려 숨겨져서 알듯 모를듯하게 어느 한 곡 안에서도 조금씩 나눠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는 구성으로 짜봤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저희 공연을 좋아해서 여러 번 보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그 포인트들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네, 곡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작품에 여러분들 다 짧게 보셨으니까 저희 작품의 매력은 저희가 살면서 일단 저는 그랬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러 서울로 올라왔는데 내가 올라온 게 그 나이가 아니었다면 만약 내가 연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배우기 시작했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같은 인물의 다른 선택에서 시작되는 평행 우주의 시작 뭐 공연에서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매력을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랬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 인생도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서 또 다른 또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진도 역 캐릭터가 3개인데 한 캐릭터마다 3명씩 있거든요. 그 조합의 발음에 있어서 우리는 더 재미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예, 원종환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미디, 스릴러, 멜로 등 다양한 장르적 매력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모든 걸 소화를... 잘하고 있는지는 뭐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장르 연습하면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연출진이랑 배우진들 우리 장르를 뭘로 가야 될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결국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좀 다 모든 거를 섭렵하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모든 장르가 이렇게 녹아있어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환기하면서 볼 수 있고 그게 재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배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도와줘서 또 거기 안에 같이 녹아있어서 좀 그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스스로 좀 멜로에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장르를 좀 많이 섞어 놓으려고 연습 기간 내내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원활한 무대 정리 및 저녁 공연 프린세스를 위해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고 스태프분들은 무대 정리 부탁드립니다.